청남 권양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월출산 무의사 청화당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청화당 기둥에는 이와 같은 여섯 장의 아주 잘쓴 행서로 된 출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행초로 썼는 때문에 혹시 모르는 글씨가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거는 다음 장에서 해설로 옮겨가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명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산당 정야 자무원이라. 산당이란 말은 산에 있는 작은 집이란 말인데, 아마도 산에 있는 작은 스님들이 사는 선방을 뜻하는 겁니다. 정야는 고요한 밤이고요. 자무원이란 말은 말없이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산당의 고요한 밤 말없이 앉았으니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두째 줄은요. 적적요요 본자연이라. 적적이란 말은 적막하다는 뜻이고 요요도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넉자가 전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하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본자연이다. 본래 자연의 모습이다. 본래 자연의 모습은 고요한 것이지 뭐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정의하면은 고요하고 고요하여 본래의 자연인데, 본래의 자연의 모습인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하사서풍 동임하라. 하사는 무슨 일이다. 그런 뜻이고요. 무슨 일로. 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거는 상징적으로 인도에서 들어온 불법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동임야, 글씨 그대로는 임야를 흔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의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을 준다. 그런 뜻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글씨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은 무슨 일로 서쪽 바람 임야를 흔드는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성 한루 누장천이라, 일성 한안 누장천이라, 그러는데 그 소리는 일성이란 말은 한 소리란 말입니다. 한안이란 말은 찬 기러기가 아니고 외로운 기러기라는 뜻이고요. 루는 눈물 루자, 눈물을 흘린다 이 뜻이고, 장천은 긴 하늘 혹은 온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기러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날아간다. 그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외로운 기러기 울음소리 온 하늘에 들려오네. 흩어지네. 혹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또 읽어봅니다. 허공가량 풍각해라. 허공이란 말은 그대로 허공이고요. 가량이란 말은 허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가히 양으로 잴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풍가게란 말은 바람도 가히 붙들어낼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다음 줄과 연결해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은 읽어보면요, 무능설진 불공덕이라. 무능이란 말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능진설이란 말, 진은 다할 진자고 설은 설법한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말할 수가 없다. 바람도 붙들어매고 허공도 재일 수가 있어도 이것만은 다할 수가 없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로 못하리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산당에 고요한 밤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고요하여 본래의 자연인데 무슨 일로 서쪽 바람 임야를 흔드는고 외로운 기러기 울음소리 온 하늘에 흩어지네. 허공을 알고 바람을 묶는 재주가 있어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로도 못하리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산사에 홀로 앉아 말없이 깊이 우주 인생의 이치를 생각해 보니 이 자연이란 정말로 고요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세속의 모든 번뇌, 번잡함도 그 바탕은 역시 무상의 원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들려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고 부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으시고 다시 열반으로 트시니 부처님 남긴 말씀 가슴에 사무치도록 안고 수행에 열중하라 하는 것이 아마 이 주련 속에 담겨 있는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의사 청화당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